계속 그냥 무한 노가다. 아, 죽는 순간은 끔찍할 듯. 그러게, 그 귀여운 포켓몬스터를 막 프라이팬에 놓고 굽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에이스트가 닿네요. 오케이, 한번 쓰고 하자. 에이스트를 쓰겠습니다. 아, 다 먹은 다음에 뼈를 강물에 흘리면은 살아난다. 아, 그렇구나. 나 그런 설정이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나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그런 설정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네. 그렇구만. 네, 파트2에서 갱도에서 레벨 노가다를 어마어마했었던 기억이. 아, 그 베이모스 나오던 그 갱도? 그 광산인가 동굴인가 어찌든 간에 거기? 아, 피카츄 멱다는 소리 생각만 해도 끔찍. 아, 그러게, 그러게 약간 좀 막 고양이 괴롭히는 막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그런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끔찍하다 진짜. 자, 슬래셔를 써가지고 요 친구들을 이렇게 우리 동료들을 후려주겠습니다. 야, 둘 다 죽였네. 자, 레벨이 올랐네요. 이렇게 아군을 두 명 죽이고 레벨이 올랐습니다. 잠깐만, 잘못 눌렀나? 자, 리잘렉션. 잘못 눌렀구나. 오케이, 이렇게 리잘렉션. 네, 파텍2 재밌게 해서 파텍3 샀는데 처음에 엄청 낯설었는데.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그런 마인드로 파텍1이랑 2가 재밌었으니까 이것도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을 샀는데 뭔가 전혀 달랐어요. 진짜 전혀 딴판이었어. 그래가지고 좀 충격을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자, 어쨌든 요렇게 살려주고 다시 한번 TT 오더 쓰고. 자, 마시아가 일단 템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여기서 버프 쭉 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달려들겠습니다. 이제 근데 진짜 파텍3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쉬워. 뭔가 노선을 다른 걸로 변경을 했다는 게 넘나 아쉬워요. 그 뭐라 해야 돼, 저번에 말했다시피 루루가 크는 쪽으로, 카린이 큰 것처럼 루루가 커가지고 스토리를 이어나갔어야 그래야 참 재밌었을 텐데 좀 아쉬운 것 같아.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 파텍2의 엔딩 부분 있잖아요. 카린이 행복하게 되는 그런 걸 볼 때 파텍 그냥 2에서 스토리를 끊는 게 훨씬 더 감동 있고 뭔가 2가 명작으로 자리 잡게 된 그 계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어찌되었던 간에 이 상태에서 이제 턴을 다시 한 폐왕후가 닿을라나 여기? 자, 폐왕후가 아이고 폐왕후가 닿나요? 닿네? 자, 근데 때렸을 때 지금 라이프가 히트블레이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상태라서 아마 이브샤먼을 한 번에 죽여버릴 테니까 여기서 다음 턴에 치겠습니다. 여우, 멋지네. 20, 17. 네, 파텍3 검색해봐야겠어요. 네, 파텍3는 서비스 신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자, 이브샤먼, 내 귀여운 짐승들을 잘 죽였겠다. 이렇게 됐으니 모두 추악한 괴물로 만들어주마. 오, 크리티컬 떴어 하필도. 자, 랄프 HP가 버텼네요. 일단 랄프가 잘 버텼고 여기서 우선은 버프 쓴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오더. 야, 이렇게 둘 다 미스 났어. 둘 다 보스를 치는 건가? 왜 둘 다 미스가 났을까? 자, 여기서 히트블레이드를 우리 노익장한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네, 자음님 어서 대원했습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하고 오늘도 모두 감사합니다. 자, 오피리아 오랜만에 블리자드를 한번 써볼건데 위치가 대충 한 요쯤이면 딱 좋겠죠? 요쯤에 가가지고 블리자드를 오랜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헤라운드는 둘 다 얼었네. 이브샤먼은 멀쩡하지만 헤라운드는 일단 둘 다 얼었네요. 좋습니다. 매우 훌륭한 성과다. 자, 여기서 이쪽 가서 얼은 거 때려주고. 와, 진짜 얼은 거 이렇게 때리려면 팔이, 이 주먹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 랄프의 주먹은 정말 돌주먹인 것 같아요. 파텍 시리즈가 전부 파랜드 스토리 시리즈의 외전인데 파텍 1, 2는 파랜사가 1, 2고 파텍 3, 4는 파랜드 오디세이 1, 2죠. 세계관만 갖고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게임이라. 그죠? 그 세계관이 같은 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그 아크왕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뭐 또 손이라든가 바이스라든가 또 메이시아 엘리시아라든가 막 그런 식으로 세계관을 갖게 해놨긴 했는데 연관성은 없는
뭐 그런 설정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 가고, 아, 파이널 팔엔드는 그 파렌 스토리 1, 2, 1이랑 2를 리메이크한 뭐 그런 작품이고, 파이널 팔엔드도 핵망작 중에 하나죠. 네, 블리자는 버그 걸리면 마나만 날려먹었던 기억이 버그? 자, 앞으로 카린 가서 썼네. 자, 그 다음에 마시아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못 올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보자. 일단 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이널 팔엔드 4개의 봉인 그거 맞아요. 오, 망작. 버그 엄청나게 많고 되게 흥행도 못했고, 근데 의외인 거는 그게 막 풀 더빙에다가 참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영상 같은 거 오프닝이라던가 그런 게 다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그런 게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해버린 참 비운의 슬픈 게임이죠. 자, 그 다음에 팜으로 힐링 한번 쓰고, 자, 요번 턴에 끝내겠습니다. 딱 하필 또 라이프가 직선거리 있으니까 요번 턴에 라이프로 끝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의외인 게, 정말 의외인 게, 그 아까도 말했지만 텔러호크가 나는 마왕을 마계에 소환한다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다시 해보니까 만들어낸다 이런 설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놀랍다, 흥미롭다. 역시 게임은 이렇게 한 5년 정도 안 하다가 해봐야 뭔가 설정 다 까먹고 와 이랬어? 막 요래가면서 좀 새롭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점이 참 좋은 것 같아.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 라이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얼른 시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63... 죽었구나. 이럴수가... 거...님...락... 라고 하는데, 거라... 누굴 부르는 걸까 이거? 마지막에 죽기 전에 누굴 부르는 걸까? 무슨 무슨 거가 누가 있지? 자, 빨리 밖으로 나가자. 이 시설을 부수지 않아도 괜찮아? 어차피 이제 곧 성째로 부서질 거... 아, 무너질 거야. 우물쭈물거리면 우리도 휘말리게 될 거야. 거참님. 다시 돌아오고 말았어. 말도 안 돼. 여긴 아까 지나온 길 이상으로 위험한 곳이야. 어쨌든 드래곤의 성지니까. 드래곤? 지성도 없는 야생 드래곤이지만 그래도 강적이야. 방심을 한다면 즉시 당황할 거야. 자, 스테이지 12 용의 산. 요렇게 용이 몇 마리 있는 뭐 그런 산인데, 몬스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다 용도 두 마리밖에 없고, 요 전투는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금방 끝나는 그런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더 한번 쓰고 가보겠습니다. 네, 건트?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네, 음성 패치를 했으면은 뭐... 이름이 나왔겠네?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 용이 사람만 하다고? 아, 그니까 작다고. 그쵸? 귀엽죠? 미니 사이즈, 미니어처 용이에요, 미니어처. 미니어처 그 애완동물처럼. 자,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랄프도 여기다 놓고, 그 다음 TT도 여기다 놓고, 자, 버프의 효율을 최대한 끌어모으겠습니다. 이지레님 그란디아2 해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물론 방송에선 안 했는데 따로. 그 뭐야, 악튜러스라던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란디아 쪽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악튜러스를 굉장히 재밌게 했기 때문에 악튜러스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봤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팜으로 리커버리를 여기다 쓰면은 경험치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써주고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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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린도, 자, 히트블레이드를 우리 할아버지에게. 네, 에이저 드래곤. 아, 숨겨진 아이템 보라고요? 아, 숨겨진 아이템. 아마 제 기억엔 이쯤에 하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없나구나, 여기에. 자, 이 밑엔 없죠? 그러면 위에 있다는 건데. 자, 대충 요런 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없네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금 하나 있고, 반짝이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반짝이는 거 여깄다, 여깄다, 여깄네. 여기 하나 있고, 네, 바위 옆에 밑에? 바위 옆에 밑에. 여기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 오케이. 여기랑 저 위에 그렇게 있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숨겨진 아이템의 위치는 파악을 했고요. 요 상태에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멍멍이들이 잘 모이고 있는데 요런 눈맵에서는 불태워버리는 게 최고지. 다 불태워버리자. 아, 빨리 피닉스 배우고 싶다. 아, 피닉스가 있어야
좀 전체 마법이 좀 많아야 그래야 그때부터 좀 마법 막 난무하고 그런 재미가 있는데 특히 그 헬스타워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는 게 나중에 하면 짜증나잖아요. 똑같은 맵만 계속 나오고 좁고 아무것도 없고 아 활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버프 다 건 다음에 한번 활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그 헬스타워 거기서 좀 짱나긴 하는데 거기가 그 전체 마법 난무하는 그런 재미가 있긴 하지. 전체 마법을 그냥 막 난무해버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네 에디터라는 좋은 이스트 이터널 CD 없이 할 수 있는 버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구하기는 쉬울걸요? 워낙에 고전 게임은 많이 널려있고 거기다가 고전 게임 중에서도 그 정도 클라스면은 엄청 유명한 작품이니까 자 브로스소드가 15 바타가 20 오케이 좋은 거 안 끼고 있었네 바타 끼고 이거 팔고 랄프 자 이글보우 이글보우를 오필리아에게 주고 스케일 아머도 이게 팜 오필리 아 브라이언 마시아 되는구나 레온 자 레온의 아이템을 요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거 팔고 상점에 판매 아이 왜 자꾸 잘못 눌러 자 다시 스케일 아머 끼고 링메일 요렇게 판매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서 오필리아가 이글보우를 장착을 해야겠죠 뭔가 좋은 옵션이네 보자 30에다가 바람 속성 10 그리고 브레스트 아머 맞다 이런 거 있었지 보자 브레스트 아머가 낄 수 있는 게 일단은 힐러한테 주겠습니다 힐러한테 브레스트 아머를 장착 그리고 큐일 이것도 뭔가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거를 랄프한테 주자 랄프한테 이 큐일보이를 주고 장착하고 이게 275 요게 240 링메일이 더 좋네 자 이거를 팔겠습니다 구린 거 끼고 있었네 자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늑돌이가 우리 귀여운 늑돌이가 좀 숨어있는데 우선은 레온으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우리 브라이언으로 아들 찌르기로 아 죽었네 레온도 이제 좀 많이 컸어 애가 자 아들 찌르기 공격을 쓸라 그랬는데 안되네요 그러면은 랄프 와서 요 나무통 요거를 때려주겠습니다 95의 데미지 딜 진짜 잘 뜬다 근데 딜이 정말 잘 뜬다 자 그 다음에 태워버리자 자 나무는 아 한 칸 더 갔어야 되는데 이럴수가 안 닿네요 아 한 칸만 더 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럴수가 자 그럼 히트블레이드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히트블레이드를 보자 우리 노익장한테 노익장은 살아있다 뭐야 왜 안 썼어 자 다시 한번 히트블레이드를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쓰겠습니다 지금 용 몇 마리 있어요? 세 마리일걸요 아마? 하나 둘 네 마리구나 네 마리 있네요 세 마리가 아니고 네 마리네 네 아 아들 낳으시면 강하게 키우실 듯 아 저는 아들을 좀 되도록이면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세상이 가면 갈수록 흉흉해지잖아요 막 각종 특수범죄 막 그런 거 많이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던 딸이던 뭔가 태권도라던가 합기도라던가 호신술 요런 거는 그런 거는 일단 가르쳐주고 싶어요 뭐 학원 같은 데는 그렇다 쳐도 뭔가 필수적인 무술 같은 거는 좀 가르쳐놔야 그래야 그 좀 그나마 안심을 하지 않을까 특히나 나중에 딸 낳으면은 진짜 세상 무서워가지고 그거 밖에 내보낼 수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진짜 나중에 딸 낳으면은 진짜 밖에 밖에 보내는 게 너무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자 일단 빈결에 빠졌네요 우리 바로 풀렸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더를 쓰겠습니다 네 히트블레이드 받으소 그렇군요 자 랄프 우드골렘 자 이 우드골렘 같은 경우는 아마 히트블레이드 한번 쓴 다음에 아니다 그냥 때리는 게 낫겠다 히트블레이드 한번 쓴 다음에 우리 랄프가 등을 치면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될 건데 자 일단 여기다 쓰고 네 애들 누나의 얼굴에 반이네요 아 그래요? 그랬나?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 무난 뭐 역해가 좀 크긴 한데 그 당시에 나온 일러스트 치고는 그래도 무난하지 않나요? 오피리아는 정상적이네 자 어찌되었던 요 상태로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TT 했구나 자 오더 했으면은 딴 데 가고 그 다음에
자, 카린이 지금 익스플로저는 한 번도 배운 뒤로 못 썼기 때문에 한 번쯤 쓰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안 나네요. 자, 플레이머스트를 써가지고 강아지랑 목재를 태워봅시다.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목재에다 불 피는 게 이게 또 개꿀이죠. 이렇게 목재에다 불을 좀 지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자 할아버지가 이동력이 너무 낮다. 저 위에 있는 강아지를 마무리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동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어디 뭐 할 수가 없네. 네, 문제는 저 일러가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라는 게 문제. 아, 그러니까 뭔가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러스트가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잘 그려졌다, 뭐 그런 말이죠? 아니면 그 반대로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러스트의 변화가 없다, 일본 쪽에, 뭐 그런? 자, 여기서 오피리아가 울프를 한 마리라도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라도 일단 잡고. 아, 불 이펙트는 파텍2가 멋있다? 아, 그래요? 저는 머리 더 예쁘던데. 아, 오 마이 숄더. 자, 이렇게 때려주고 그 다음에 팜 안 했네요. 자, 팜으로 당연히 힐링을 라이프한테 써야겠죠. 라이프가 지금 겁나 맞았기 때문에 라이프한테 힐을 써주겠습니다. 자, 52의 회복. 그리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드디어 이제 또 불금까지 왔구나. 또 주말이다. 신난다. 자, 요렇게 골렘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우드골렘 같은 경우는 아, 둘 다 얼었네. 자, 우드골렘 같은 경우는 우드골렘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드맨 뭐 요런 식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우선은 둘 다 얼었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리커버리를 우리 카린한테 써가지고 카린의 멜트를 한번 쓰자. 네, 히어로즈는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합니다. 히어로즈는 토일. 자, 여기서 멜트를 써가지고 우리 라이프를. 근데 뭔가 이름만 봤을 땐 히트블레이드를 써도 뭔가 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게 막상 없단 말이죠. 자, TT의 위치가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우덜 쓰면은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 오케이, 좋다. 우드렌. 자, 이렇게 18 경험치 18개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노익장 70. 좋습니다. 노익장은 강했다. 거기다 레벨도 올랐다. 자, 헤이스트 한번 쓰고 우리 랄프가 조금이라도 피하도록 헤이스트 한번 쓰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숨은 아이템을 찾으러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네, TT 오더 전에요. 그죠? 네, TT가 정말 좋은 캐릭터예요, 정말. 여기서 슬래셔가 나무도 뚫을 갈릴 수 있나? 이 나무에는 막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일로 빠지고 레온을 여기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 슬래셔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역시 안 되네. 나무에는 막히는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오피리아의 프리즈로 이 블루 드래곤을 얼려버리고 싶은데 안 되겠지? 아, 이거 다섯 칸 됐구나. 아, 뭐야. 프리즈가 아군을 공격하는구나. 프리즈는 피하 식별이 없구나. 일단 블루드래곤한테 딜이 안 들어간 건 그렇다 쳐도 이거는 모르겠네. 거기다 다섯 칸 된 거 알았었다면 요렇게 썼을 텐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라이프가 히트블레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잘 들어가네요. 아, 버그일 거다. 그러게요. 제 기억에는 이 파텍 1 같은 경우는 피하 식별 안 하는 그런 게 무기 사거리가 높은 거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자, 일단 레지스트링 뭔가 마법 저항력이 늘어난다 뭐 그런 옵션인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죠. 네, 그죠. 버그인가 봐요, 진짜로. 자, 18레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DT의 레벨이 그냥 급속도로 막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가 가지고 한 대 치면 아마 죽겠지. 자, 96의 데미지. 안 죽었어? 오랜만에 우리 카린한테 경험치를 좀 주자.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즐거운 이즈렌의 고전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을 다들 환영합니다. 자, 오랜만에 카린한테 플레이머스트로 경험치를 좀 주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플레이머스트를
우드울렘한테 쓰면은 저거 데미지가 한 100은 떠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에, 뭔가 추가 속성 같은 게 없단 말이지. 아니 추가 타격 같은 게. 그래가지고 좀 아쉽네요. 자 이쪽 가서 쓰고, 그 다음에 오피리아도 다시 한번 여기다가 퓨리파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치를 쭉쭉 계속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자 레벨도 쭉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했지, 할 거 다 했지, 할 거 다 했고, 원래 이쯤 되면은, 이맘때쯤 되면은 이제 슬슬 그 전사형 캐릭터 레온, 랄프, 브라이언 그런 애들도 키워야 되니까 해독초를 좀 대량으로 살 때가 되긴 했는데, 어우 웬일이요, 잘 막네. 오우 잘 막는데. 자 다시 한번 오더.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귀찮아지니까, 너무 플레이하는 게 귀찮아지니까 차마 그럴 수가 없네. 네 차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다가 퓨리파이. 오늘 방송 시작한지 얼마 안 되셨나요? 방송 시작한지 대충 한 2시간쯤 됐네요. 대략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랜만에 레온한테 이렇게 히트블레이드 한번 써주고요. 자 레온 이쪽 가서 이쪽 보고 있구나. 그럼 뒤에서, 자 뒤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잔인하게 학살.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몬스터가 위쪽에 있는 애들 몇 마리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카린 빨리 피닉스 배웠으면 좋겠다. 올라가고, 흑염소 잘 있나요? 흑염소, 흑염용도 아닌. 지금 스테이지 몇인가요? 12입니다. 12스테이지.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텔러호크 나온 스테이지 있잖아요. 그게 25인가요? 17인가요? 25였는지 17이었는지 일단 제 기억이 맞다면은 저의 그 믿을 수 없는 기억에 의하면은 25인데 25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기억하는 게 파텍1을 총 50스테이지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맞나보다. 25, 25 이렇게 50이 맞나보다. 자, 요 상태에서 일단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버프부터 돌린 다음에 기본적이죠, 이건? 아, 맞다. 그 전에 일단 마시아 경험치를 좀 올려야 되니까 마시아 먼저 가서. 네, TT를 보면 튀김이 생각나는. 아니, 왜죠? 그 T라는 거 하나 때문인가? 탑까지 다 깨실 건가요? 아, 근데 헬스타워는 그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헬스타워에 딱 올라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쭉쭉 올라가니까 아마 하루면 될 거예요. 한 3시간쯤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금방 볼 거예요. 타워까지는 아마 금방 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탑을 깨야만 볼 수 있는 그 반전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도 탑까지는 일단 가야죠. 아무래도 그 스테이지를 다 본다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네, 헬스타워 50층 보스가 쇼린. 아 그렇습니다. 네, 쇼린이에요. 운동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게임의 보스로 전직을 했습니다. 아 깨길 바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강퇴한 사람 없습니다. 없으면 좋은 거죠. 그게 없어야 좋은 거지. 없어야 깔끔하고 클린한 방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히트블레이드를 써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커버리! 난난난난난. 자 여기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시청자 밀어주는 방송 그걸 쓰고 있는데 나중에 그 아프리카의 12월부터 4000K 방송이 그 자유화되면은 스티커를 쓸 데 없어지겠다. 그때 되면은 스티커를 거의 뭐 그냥 시청자 밀어주는 방송으로 밖에 쓸 데 없겠네. 네. 아 남들 FM 들을 때 이거 켜놓고 들음. 치어링을 기억했다. 자 드디어 우리 마시아가 치어링 셔틀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매우 좋은 징조죠. 치어링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자 폐왕후를 써가지고 우드골렘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아 라디오. 아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하죠. 제가 또 잡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막 사연 읽어주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연 읽는 거라던가 막 그런 거 해보려고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른 BJ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대략 한 클라스가 한 1000명 이상쯤은 돼야 그래야 그나마 사연들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제 클라스가 막 사연 받아와지 사연 읽고 막 그럴만한 사연이 지속되는 그런 클라스는 아니라서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 어쨌든 뭐 게임을 하면서 놉시다. 네, 무제림이 초토화된 황무지의 시뿌리기라서 영 좋지 않은 곳에 자 올라와서 여기서 봅시다. 리커버리를 한번 써주겠습니다. 내일 막시무스 투함 그죠? 네, 내일 이어서 해야죠. 내일 이어서 쭉 해야죠. 자 그리고 우리 노장 자 이제 노익장한테 치어링을 쓸 수 있는 상태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브라이언의 이동거리를 조금이나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플레임버스트가 닿는 게 없네요. 그러면은 히트블레이드로 우리 랄프를 강화해주자. 네 이즈레님 17세 여고생인데 모두들 믿어주지 않아요. 별풍도 17개씩 밖에 안 쏴지는데 말이에요. 그게 고민인가요? 그거는 진실을 말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사실대로 나는 40대 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결이 됩니다. 자, 아 역시나 아 칼이 참 마법 공격에 면역은 좋은데 아 저렇게 항상 뭔가 걸리니까 저게 그나마 독이면 괜찮은데 아 이 마비가 걸리냐 마비가. 자 여기 일단 가겠습니다. 여기 일단 가서 자리 좀 잘 잡고 그 다음에 이쪽 가서 자 치어링을 드디어 배웠기 때문에 치어링을 우리 노익장한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네 8&1은 어렵다던데 아 그래요? 네 조금 뭐 초반에 어려운 게 있긴 하죠. 근데 그 경험치 노가다만 매번 꾸준히 해주면은 상당히 쉬워요. 그러니까 막 노가다 하나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마법 같은 거 이런 힐링 같은 거라던가 막 그런 거를 꼭 HP가 달았을 때만 쓰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레벨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나오는데 그런 것만 안 하면은 딱히 어려운 게임은 아니에요. 자 히트블레이드를 일단 써주겠습니다. 아니 여고생이면 저한테 오세요라니 그거는 사실이어도 위험한 발언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여고생이랑 그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 랄프도 마찬가지로 한 마리만 일단 자 빙결족 드래곤부터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빙결족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오필리아 아 맞다 퓨리파이 쓴 다음에 애들 해산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해버렸네. 자 여기서 프리즈 자 프리즈로 요 드래곤을 얼려버리겠습니다. 어우 개꿀. 자 미스도 안 닿고 좋죠. 네 17세이면 부모님만 허락하면 돼요. 결혼도 가능. 그래요? 아니 부모님 허락하면 된다고? 그래요? 아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맞는 말이긴 하네.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맞는 말이네. 근데 법적으로 안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일단 오더 쓰겠습니다. 부모님 동의하에 그런 게 되나 보구나. 자 그리고 일단 여기 왼쪽에 드래곤이 한 마리 더 있었잖아요. 저 친구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숨어있는 아이템 숨어있는 아이템 요거 요것도 챙겨야 되고 자 여기서 라이프를 후딱 위로 보내겠습니다. 자 라이프로 한 대 치고 아 16세부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나 근데? 그게 되는구나. 그렇구만. 자 여기서 일단 히트블레이드를 쓴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아 라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히트블레이드를 계속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격 버프를 계속 중폭 중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데미지가 크리티컬 떴다. 자 이거 확실히 잡죠? 못 잡았네? 왜 이렇게 약하지? 자 우리 아버님께서 굉장히 약골이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일단 누구야? 브라이언 레온 자 레온이 가가지고 여기지 여기서 슬래셔가 되나 보자. 이 고도화 틀려가지고 안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슬래셔를 역시 안 되네. 아 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 브라이언한테 경험치를 몰아주기 위해서 치어링을 일단 쓰겠습니다. 자 치어링을 쓰고
네. 아, 지레님의 학원은 반대로 된다. 근데 17세, 16세 막 요런 나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를, 그러니까 연애 경험도 거의 없을 만한 그럴 나이일 텐데, 그거는 만약 부모님이 허락해서 만약 결혼을 한다 쳐도 주위 시선이 그거 엄청 따갑겠는데, 막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에 꼬셔다가 막 그렇게 했다 막 요런 식으로 보겠는데. 자, 일단 여기서 경험치 좀 더 먹기 위해서 오피리아를 앞에다 갖다 대고 요 상태에서 리커버리랑 그 다음에 퓨리파이를 쓰겠습니다. 네, 이지레님 연애 경험이 적다는 건 우리 나이 때 생각이고요. 요즘 애들은 다 빨라요. 아, 그런가요? 하긴, 그렇긴 하지. 옛날과는 다르죠. 네, 띠동갑 만나고 싶어라. 욕심도 많으셔라. 티티 안 했네요. 했네?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정이 힐링을 해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지한테. 아, 우연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자친구 정도는 있는걸요. 네, 있으시겠죠. 그 끈끈한 우정을 막 군대 동기라든가 그런 친구들 있으시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TT가 적당히 좋은 위치 잡고 TT의 오더를 먼저 시작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오더. 자, TT의 레벨이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현재 레벨을 보면 14, 15, 13. 아, 브라이언이 이제 슬슬 뒤처지기 시작했다. 16, 그리고 14, 15, 15. 역시나 TT가 현재 레벨이 제일 높죠. 압도적으로 18레벨. 압도적으로 TT가 높은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좀 몰빵을 해줘야겠다. 이제 슬슬 여기다가 십자 대열 갖추고, 얘네들은 버프 군단. 자, 버프 군단들을 버프를 꾸준히 씌워주겠습니다. 포 같은 상은 다 깨신 건가요? 네, 포사는 다 끝냈습니다. 네, 포사는 엊그제 엔딩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리커버리를 써주겠습니다. 네, 호루라기 소리 이제 익숙하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런가? 네, 지레님 띠동갑이면 여자 30세입니다. 저랑 띠동갑이 30살이라고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허언을. 자, 여기서 우리 노익장이 지금 경험치가 많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익장한테 최대한 버프를 주고, 버프를 몰아주고 요 상태에서 자, 요거를 치겠습니다. 64의 데미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한테 경험치를 최대한 밀어줄건데, 아, 이런 마나 딸리네. 에이 참나, 이러면 안되는데. 여기다 쓰기도 애매하고 슬래시를 쓸데 없네. 자, 뒤에서 치면 아마 잡히겠죠? 자, 107의 데미지. 아, 겁나 높네. 자, 요렇게 마무리하고 할거 다 했으니까 보자. 헤이스트 한번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헤이스트 2밖에 안쓰니까. 네, 포가텐사가 인간 도둑 남자 결혼식은 보여주셨나요? 네, 보여줬어요. 네, 그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마비가 아마 분명히 걸릴 거야. 자, 안 걸렸지만 2연타. 오, 둘 다 피했어. 웬일이야. 야, 우리 랄프가 웬일이야. 자, 히트블레이드부터 우리 할아버지한테. 자, 우리 카린이 일단 할아버지 혈연관계니까 애정이 있어야지. 자, 할아버지한테 버프를 써주고 그 다음 퓨리파이 쓰겠습니다. 포 같은 사가 지금 윈도우에서 돌아가나요? 네, 포사는 그냥 어디에서든 다 돌아가요. 그냥 어디에서든 다 돌아가요. 자, 오더를 한번 쓰겠습니다. 오더. 네, 루시아 첫판때 피닉스 안쓰나요? 루시아는 아마 안썼던 것 같은데요. 제대로 기억을 하는 건 아닌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안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은 언제나 틀리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은 적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네, 텐타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도 버프 군단들 버프 한 번씩 불러주고 쭉 돌려주고 그 다음에 경험치를 먹고 가겠습니다. 아, 그죠. 랄프의 데미지가 끝내주죠. 네, 제2의 사이버 가수 루시아.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사이버 가수라고 하면 아담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아이템도 먹을 때가 됐죠. 자, 숨겨져 있는 아이템을 좀 먹으러 가야 되는데, 우선 TT 여기다 보내고, 오필리아 보내고, 카린도 이쪽 보내고,
자, 요정 하나랑 금 하나 있는데 저금은 아마 금의 양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저런 금은 굉장히 그 세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간 다음에 치어링을 랄프한테 써가지고 랄프가 돈으로 달리자. 랄프가 돈으로 달리자. 네, 그러게요. 저도 루시아는 몰랐어요. 사이버 가수 아담은 알고 있었는데 루시아라는 친구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